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디스트록 토이드입니다. 이 플스5 미친 예구 수치는 왜 플스5를 그토록 구하기 어려웠는지 설명해준다. 모두 아시겠지만 플스5 예약 구매에 성공하는 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예약 구매에 실패한 유저들은 출시 때를 노려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올해 말에도 구하기 어렵고 2021년에 가야 살 수 있는 확률이 클 겁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플스5 예약 구매가 이토록 어려웠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니 CEO 짐 라이언에 의하면 플스5는 예약 구매 시작 후 12시간 만에 플스4가 3개월 동안 달성한 예약 구매 숫자를 능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스4가 90일 동안 도달한 수치를 플스5는 반나절 만에 달성한 겁니다. 게임판 아날리스트 다니엘 아마드는 라이언의 발언을 근거로 플스5 예약 구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에 이를 거로 추정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플스5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준다네요. 폴리곤입니다. 플스5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은 Wii 스포츠 이후 최고의 번들 게임이다. 차세대에 출시하는 콘솔은 코믹할 정도로 적은 독점작과 함께 출시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사실상 독점작이 없습니다. 플스5의 경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고 관심은 주로 여기에 쏠려있죠. 다른 하나는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인데요. 글쓴이가 해본 바 이 게임은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위 스포츠 이후 최고의 번들 게임인데 말이죠. 아스트로의 팬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작품 더 플레이룸은 2013년에 출시한 플스4의 번들 게임이었습니다. 2018년에 아스트로는 아스트로봇 레스큐 미션이란 이름으로 스탠드얼론 게임으로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충격적일 정도로 탁월한 플랫폼이었으나 플스 VR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계층은 극도로 한정돼 있었죠.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이 플스5 독점 출시작으로 발표됐을 때 글쓴이는 그게 2013년 작과 비슷한 미니게임 모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은 표면상으로는 플스5의 새 컨트롤러인 듀얼센스의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디자인된 게임입니다. 듀얼센스가 듀얼쇼크에 비해 도약한 두 가지 핵심 기능은 역시나 진동과 트리거죠. 모든 훌륭한 플랫폼어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은 그저 환경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스트로는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의 마리오만큼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트팩, 날카로운 스핀 어택, 로프를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새로운 섬세한 진동 테크놀로지인 듀얼센스의 햅틱 기능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 같은 표면 위를 걸으면 그 미끄러지기 쉬운 느낌을 컨트롤러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로프를 잡아당길 때는 느낌이 확 달라져 컨트롤러 전체에서 강렬한 진동이 느껴지죠. 새 트리거 기술인 어댑티브 트리거도 게임 플레이에 활용됩니다. 어댑티브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액션에 더 강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끌 수도 있고 끄면 일반적인 트리거처럼 작동하죠. 켜면 특정 상황에서 트리거를 당겼을 때 트리거가 절반쯤에서 멈추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을 더 당기려면 힘을 더 줘야 하죠.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에서는 트리거를 절반만 당겨 짧게 점프할 수 있고 끝까지 당겨 길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거의 모든 작은 움직임도 텐션과 진동을 증가시킵니다. 이 느낌이 주는 환상은 놀라울 정도라는군요. 그 긴장감 덕택에 정말 화면 속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듀얼센스의 또 다른 기능은 내장 마이크입니다. 뭔가 바람을 불면 게임 속 수중 프로펠러가 돌아가나 보군요. 이 기능은 그닥입니다. 닌텐도 DS가 출시했을 때 닌텐도는 모든 사람이 마이크에 바람을 불어 여러 행동을 하길 정말로 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죠. 듀얼센스의 이런 기능들이 없더라도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은 여전히 대단한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또 게임 전체가 고전 플스 게임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을 그냥 저장 공간만 차지하는 싸구려 번들 게임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본 바 이 게임은 소니가 만들어낸 최고의 플랫폼어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닌텐도 플랫폼어 게임들에 맞먹을 정도로요. 플스5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요. 그러니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은 플스5 예약 구매에 성공한 소수의 행운아들이 진지하게 취급할 만한 게임이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플스5 듀얼센스는 가장 미친 플스 컨트롤러다. 유튜버 수펀웨이브가 듀얼센스를 분해해서 살펴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스폰 에이브는 영상 말미에서 예상대로 듀얼센스는 하이 퀄리티의 패드라고 결론 내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를 표하는 게 있다면 어댑티브 트리거의 내구성입니다. 물론 어댑티브 트리거 없이도 패드는 동작합니다만 과연 내부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러졌을 때 패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는군요. 레디 베스트 댓글로도 어댑티브 트리거는 정말 멋지지만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그게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 아니기를 바란다네요. VGC입니다. 플스5 커스텀 플레이트 판매 업체가 모든 판매를 중단했다. 플스5의 바깥쪽 껍질을 여러 색깔로 바꿔주는 업체가 얼마 전 화제였는데요. 소니가 해당 업체에게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요. 선택지가 없는 업체로서는 결국 모든 예약 주문을 취소시키고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은 VGC에 성명을 보내 이미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며 극도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WCCF 테크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우위는 머신 러닝에 기반한 DLSS 비슷한 기능이 있을지 모른다. 퀀틱 드림의 CEO 데이비드 케이지는 최근 인터뷰에서 하드웨어를 비교하는 일은 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CPU나 프리퀀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품의 일관성이나 고급 기능의 활용 여부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CPU로 보자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스5는 같은 프로세서를 씁니다. 엑스박스 쪽이 살짝 빠르긴 하지만요. GPU는 엑스박스 쪽이 더 강력합니다. 플스5 GPU보다 16% 빠르고 대역폭까지 계산하면 25% 빠르죠. 반대로 SSD는 플스5가 엑스박스보다 2배 더 빠릅니다. KG는 엑스박스의 쉐이더 코어는 머신 러닝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용해 MS가 엔비디아의 DLSS와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기술이 엑스박스의 장점이 될 거라네요. DLSS는 AI를 이용해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수 하드웨어 성능만 보면 MS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G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오직 전체 계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미 그들의 콘솔로 최고의 비주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가 매우 일관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네요. 기사는 실제로 MS는 KG가 말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초 MS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AMD의 RDNA2 아키텍처를 완전히 지원하는 유일한 차세대 콘솔이라는 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MS 엔지니어는 하드웨어 머신 러닝 같은 차세대 혁신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 머신 러닝을 이용해 더 나은 NPC AI, 더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더 향상된 비주얼 퀄리티를 선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AMD 역시 엔비디아의 DLSS에 대응하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 기술은 PC와 차세대 엑스박스에 동시에 쓰일 수 있죠. 워 썬데 개발사 가이진 스튜디오는 이미 지난주에 그들의 게임에 다이렉트 ML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엑스박스의 하드웨어 이점이 실제 활용되는 걸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네요. VG247입니다. 와우 어둠땅 확장팩이 역대 가장 많은 예매량을 기록하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이 유저들이 곧 출시될 와우 확장팩을 몹시 기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어둠땅 확장팩의 예매량이 와우의 그 긴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는 중이라는군요. 코틱은 작년 와우 클래식 출시 이후 와우의 정기 구독자 수가 두 배로 늘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와우는 콜 오브 듀티와 함께 액티비전 블리자드 카탈로그에 있는 타이틀 중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게임이라네요. 와우 어둠땅은 11월 23일 출시합니다. PC 게임 제니입니다. 모든 스팀 게임을 50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다. 어떤 유저가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을 사는데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네요. 풀 프라이스로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을 사는데 정확히 556만 달러가 된다는군요. 물론 세일 중에 사면 더 싸질 겁니다. 단 DLC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기사 송고 시점에서 스팀에는 총 47,973개의 게임이 출시돼 있었는데요. 한 개당 평균 11.59달러인 셈이라는군요.
PC 게이머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모든 퍼스트 파티 게임은 스팀으로 출시한다. 그럼 엑스박스는 왜 살까?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가 게임 리액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모든 퍼스트 파티 게임은 PC로 출시할 것이며 그건 스팀과 MS 스토어를 통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이 5년 전에 PC 게이밍에 헌신할 거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반복해 강조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별로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스팀과 게임패스 PC를 한번 둘러보라네요. PC 게이밍에 쏟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면서요. PC 게이머들이 MS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게임을 PC로 낼 것이며 엑스박스뿐 아니라 PC에도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건 이제 알 거라고 스펜서는 말했습니다. 기사는 다만 엑스박스 기간 독점 같은 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MS 퍼스트 파티 게임이 결국 모두 PC로 나오면 왜 엑스박스를 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스펜서는 PC에 게임을 내는 게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펜서는 누구에게도 엑스박스를 사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MS 궁극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엑스박스를 플레이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엑스박스를 플레이한다는 뜻은 엑스박스 콘솔을 뜻하는 게 아니라네요. 그건 누구라도 로그인해서 엑스박스 생태계에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파티 게임을 하든 서드 파티 게임을 하든 콘솔에서 하든 스위치에서 하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하든 PC에서 하든 말이죠. 그게 MS의 사고 방식이라는군요. 니치 게이머입니다. 뱀파이어 더 마스크레이드 배틀로얄 게임 발표. 뱀파이어 마스크레이드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별의별 게임이 다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새 멀티플레이어 배틀로얄 게임이 발표됐습니다. 신생 개발사 샤크모 스튜디오가 만들고요. 2021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솔로로도 팀으로도 플레이 가능하다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